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거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어? 아이고 우리 집 여자들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네. 어? 아 이거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 저 언제 갈 거야? 아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아마 뷰티풀 걸 뷰티풀 걸 뷰티풀 걸. 어 여보? 여보 나 지금 거실에서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다고. 도대체 언제 와? 빨리 사진 찍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사진 사진이고 나 어떤데? 나 이렇게 천사님처럼 이렇게 입었다고. 아니 할머니 같은데? 뭐라고? 여보 오늘 두드려 맞고 싶어? 아, 아니 빨리 천사님처럼 했잖아. 칭찬해줘. 아니 나처럼 귀티나게 금색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나처럼 이 정도는 꾸며줘야지 사진 찍을만 나는 거 아니겠니? 아, 무슨 소리야. 설사똥 같구만. 설사똥 냄새나게 생겼어. 아 어쨌든 그 옷 벗어 안 어울리니까. 어? 아 우리 요루루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야 요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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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언제 와? 어? 아니 봐봐 아빠 내가 엄마 엄마 몰래 치마를 시작했거든. 엄마 그러니까 엄마 몰래 엄마 치마를 갖고 왔다고?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엄마가 이번에 아빠 비상금 찾아서 새로 산 신상 치마인데 엄마 이거, 치마 이거. 봐봐 봐봐 이거 나한테 진짜 잘 어울리네. 봐봐 딴 게 없지. 엄마 치마인데 너무 커가지고 너 목밖에 안 보여. 하나도 안 이뻐. 이렇게 입으면 귀엽잖아. 아이 벗어 빨리 벗어. 야 이거 엄마 치마를 갖고 와가지고. 아 빨리 가자. 엄마 치마 어디 갔지? 어? 그냥 벗어. 그 엄마 치마야. 엄마 입을 거야. 아 왜? 야 빨리 내려와. 빨리 빨리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데 늦었단 말이야. 빨리 거실로 내려와. 어? 여보 빨리 와. 지금 우리 늦었다니까. 알았어. 우리가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지가 언젠 줄 알아? 벌써 1년이 넘고 2년째가 되어 간다고. 어? 아빠 아유. 아빠 2년이 지났는데 난 왜 나이를 안 먹었어? 글쎄 상의가 아닐까? 아 어쨌든 아. 여기 보면은 아빠 얼굴이 다르지? 아빠가 성형 수술해서 그래. 어? 진짜 못생겼다. 그러니까 구겨진 어? 옷 같은 거를 다림질 싹싹 해가지고 사람 만들어놨네. 그래 고맙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그 엄마 얼굴이 젊지? 옛날 사진이라 그래.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봄수는 뭐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 사진을 다시 한번 찍어볼까 해.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사진관으로 바로 가자고. 알겠지?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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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사진관 앞에 도착했네. 아 여보 여보 여보. 응? 여보 내가 여기 일주일 전에 예약했던 그 사진 잘 찍기로 유명한 택 스튜디오야. 택 스튜디오? 나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되게 아티스트적인 사람이 한다고 하던데. 아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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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나 여기서 사진 찍을 거야. 그래? 아 그리고 오늘 바둑이도 같이 사진 찍을 거야. 가족이니까. 오늘 가족 사진 찍어볼까? 어이 빨리 나가 이 꼬맹이야. 도시 한 번만이요. 아니 돈도 없으면서 이 코찔찔이가 자꾸 안 나가. 빨리 가. 야야 너 사진 찍어. 너 옆집 맹구 아니니? 맹구야.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너 여기서 뭐 하냐? 사진 찍으러 왔어요. 그래? 사진 찍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해요? 공짜로 찍는 법은 없을 거야, 맹구야. 뭐 저런 바보가 있어. 답답해라. 아, 숨쉬기 힘들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오늘 사진 찍으시기로 하신 이념엔 가족분들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네 수소문을 통해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하도 아티스트적으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름도 택 아티스트로 바꾼 택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아 그러신가요? 어쨌든 저희 집 가족이 3명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집 강아지도 같이 사진 찍으려고요. 네.
제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네. 가족들이 올 때마다 그 가족들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럼요. 우리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그 분위기에 맞춰서 스튜디오를 보여드리는데 딱 여기네요. 자, 그쪽 가족분들은 이 스튜디오면 되겠네요. 자, 짠! 자, 그쪽 가족들은 딱 이런 분위기거든요? 잘 어울릴 거예요. 이게 우리 집 아닌가요? 이게 우리 집인가? 요즘 누가 이게 그렇게... 우리 가족이랑 어울린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말이 되나? 요즘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네. 요즘에는 이렇게 아티스트적으로 어두운 데가 가족 사진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포즈를 취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자, 네. 일단은 제가 딱 각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 아주머니. 네. 아주머니는 이 단두대에 머리를 집어넣으세요. 머리를요? 아이고.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위험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요. 네네. 저는요. 이제 그 아저씨 분은 저 해골 앞에 앉아주세요. 해골 앞에 이렇게요. 네네 그렇죠. 약간 시체처럼 그렇게 앉아주시고요. 네네네. 굉장히 가족 사진이죠. 여기 꼬마 숙녀분은 여기서 이제 처참하게 이제 쓰러진 것처럼 엎어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은 잘 나올 수 있을려나? 믿어도 되는 거겠지? 잠깐만, 이 각도가 아니야. 잠깐만. 진지해. 자,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잡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도. 웃을까요? 아저씨 웃을까요? 안 돼요. 웃지 마요. 웃지 마시고. 가족 사진도 웃지 말라고? 뭐지? 약간 절망적이다라는 식으로 얼굴을 울상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 이거 가족 사진이 아니라 영정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영정 사진 아니야 이거? 요즘 신세대들은 다 이렇게 찍는다고요. 자, 찍습니다. 이거 내 유튜브도 영정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영구정지? 좋습니다. 좋아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찍었어요? 네네. 이게 가족 사진이 맞을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저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 사진관에는 이렇게 스튜디오가 단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요? 또 다른 분위기로 찍으면 좋지, 요리야. 그치, 요리야? 자, 그러면은 옆쪽으로 넘어가실까요? 누가 계신데? 이거는?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러분들의 그 아티스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약간 이제 옛날에 난민들이 살았던 그런 더러운 공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족 사진 찍나요? 그렇죠. 여기서 찍으면은 진짜 모델처럼 나온다고요. 여보, 여기 스튜디오 잘못 온 것 같은데 그냥 가면 안 되나? 다른 데서 찍자. 그럴까? 이상해. 아저씨, 잠깐만요. 저희 다른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급한 일이 생기셨구나. 네네. 자.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중도 포기란 없습니다. 나가게 해주세요. 저기요, 살려주세요. 진정하시고요. 절로 가세요. 네네네. 저희 스튜디오에는 절대 중도 포기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쁘게 나올 때까지 제가 열심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찍을까요? 저희 이제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또 각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주머니. 네. 일단 아주머니 같은 분은 여기 이 두 분이랑 잘 어울리니까 손잡고 계세요. 이 두 분 옆에. 가족 다른 가족이랑. 좋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분들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꼬마 숙녀분은 자. 여기서 이 구석에서 약간 빵을 훔쳐 먹듯이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장발장이야? 네네네. 그렇게 있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여기서 약간 이 지게를 이제 등으로 이렇게 메고 있다는 듯이. 이 수레를 끌어요? 예, 그렇죠. 이거 일하러 온 거 아닌데, 우리 사진 찍으러 온 건데. 와, 이거 이거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자, 찍습니다. 뭐 웃을까요?
아니요. 약간 노동을 120시간 정도 해가지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얼굴로 해주시면 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노동을 막노동을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힘들어라. 아 이쪽에서도 아 어우 야야 좋았다 좋았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오 야 정말 잘 나왔어요 정말 잘 나왔어요. 아니 잘 나온 거 맞아 이거. 아 자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야 요리야 여보. 여보. 아 여보 그냥 이거 아줌마가 그냥 가족 사진 아줌마가... 가족 사진 그냥 바꾸지 말까? 어? 아 그럴까? 어이. 아니 그러면은 여... 마지막 스튜디오는 네. 어딘데요? 아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스튜디오인데 아, 네. 이쪽이거든요. 어 네.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별거 없어요. 정말 무난하고 진짜 네. 엄청나게 평범하고 아티스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꼭 이런 데를 구하더라고요. 어 네. 그래가지고 아 찍어 보실래요 그래도? 아 네네. 아, 여기 여보 여기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아유 제일 정상 같아요. 아유, 여보. 그럼 여기 딱 가족 사진 찍기 좋은 것 같아. 야 요루야 네. 여기 사진 찍자. 어 여기 이쁘다 그치? 자 그러면은 아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되지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자. 좀 여보 여기 좀 붙어가지고 이제 웃자 우리 붙어. 웃는 거야. 어 저희 이제 웃으면 되죠 아저씨.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다들 치즈 하시면 찍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치즈 치즈. 아, 다 찍었습니다. 아이, 정말 평범하게 나왔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사진 언제 받아볼 수 있죠? 아, 이거는 일주일 뒤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쇄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야, 우리 다 찍었다, 요루야. 여보, 우리 가자, 빨리 집에. 어. 아니, 이거 이상한 이거 사진관에서 찍은 것 같은데, 이거. 아, 에. 옆에 있던 아줌마가 도망가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송송. 아유 어쩐지 이거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사진. 일단 내일 일주일 뒤에 사진 한번 받아보자고. 어. 아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퇴근하는 김에 사진도 찾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가족 사진 좀 봐야겠다. 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우 그때 그 손님분이시구만. 아 네 그 가족 사진 찾으러 왔어요. 아, 딱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보고 놀랄 거예요. 아, 그래요? 어유. 어유, 가족 사진이네. 아, 네. 그러면은 이거 가족들이랑 같이 봐야겠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예. 나중에도 또 오세요. 아, 이거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봐야겠다. 아, 나왔다. 오빠. 여보 왔어. 그래. 잘 지냈어? 여보. 아, 뭐야? 아, 맹구야, 너 우리 집 놀러 왔니?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좀 집 좀 갈아줘. 맨날 우리 집 오고. 아 어쨌든 우리가 일주일 전에 말이야 사진 찍은 거 가족 사진 찍은 거 기억나지? 그거를 이제 사진에다 갖고 왔다고. 알았어. 야 모여봐 이거 사진 보여줄게. 너 맹구야 넌 같이 사진 우리 안 찍었잖아. 그래도 볼래? 같이 볼래? 아 그래도 볼래요. 아 그래 한번 사진 한번 넘겨본다. 자 잘 봐봐. 잘 나왔을걸. 첫 번째 사진 볼까. 아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가족 사진이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건 다 죽어가는 사진인데 뭐 이거 영화 찍은 거야. 아 이거는 잘못 찍은 걸 수 있어. 다음 장. 아니 왜? 목이 잘렸는데? 아니 아니 사진인데 내 얼굴이 안 나왔네. 이거 싫어하냐? 내 목 싫어하냐? 그리고 야 뒤에 저거 근데 맹구는 왜 찍힌 거야? 뭐야 맹구가 왜 있어? 맹구 뭐야? 맹구 뭐야 너 뭐야? 아니 왜 우리 사진에 네가 나왔지? 그리고 다음 장 다음 장은 벽지만 찍었는데? 싫어하냐? 다음 여보! 아니 여보가 지금 사형대에서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가족 사진 액자로 걸려고 했는데 이거 액자로 걸리면은 이거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 다음 장. 야 다음 장에 맹구만 찍혔는데 이거 싫어하냐? 이거? 우리 야, 가족 사진 왜 있냐? 왜 맹구가 나와?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얘가 혹시 돈 없어가지고 우리 몰래 사진 찍히려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다음 장. 아니 다음 장은 우리랑 상관없는 원주민들을 찍었는데? 이 양반들이. 다음 장이야. 다음 장은 그냥 요루루. 요루루. 요루루 눈만 나왔네 이거. 아 요루 눈 이쁘네. 이쁘다. 어이 우리 딸 이쁘다. 어 이쁘네 이쁘네. 그래도 다음 장. 뭐야 맹구는 왜 계속 나와? 아니 가족 사진에 맹구가 왜 나오냐고. 어? 잘 나왔다. 다음 장. 아 이거 가족 사진을 이거 액자로 걸 수 있겠냐 이거? 아 이거 너무 쓸데없는데? 다음 장. 다음 장은 구름만 있네. 다음 장. 다음 장은 꽃만 있네. 다음 장. 다음 장은 나무만 있네. 다음 장. 다음 장은 강아지만 있네. 바둑이만 있네. 에이. 아 그리고 마지막 장이다. 마지막 장. 마지막 장. 야 이거는 잘 나왔는데. 잘 나왔는데 왜 저 아래에 맹구가 있냐? 우리 가족이 아닌데? 야 맹구야 너 왜 계속 나와? 우리 가족 사진에 어? 같이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 이거 어쩔 수 없네 이거. 이거 그러면은 이거 맹구가 나오긴 했지만 이걸로 가족 사진을 어? 액자에 걸어놓자. 어때? 아이 그래요 이쁘게 나왔으니까 이쁘게 나왔으면 됐지. 그러면은 이제 1년 2년 전에 찍었던 이 사진은 이제 내려놓고 이 사진으로 액자를 걸어야겠다. 아 됐다. 오. 이번에 가족 사진이 정말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 아 근데 도대체 저 맹군 도대체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저기서 사진 찍힌 거야 저거. 어? 아 잘 나왔다. 아 어쨌든 어 사진이 다 이쁘게 나온 거 같아. 어 실물이랑 다 달라. 어. 에? 무슨 소리야 실물이 더 낫지. 근데 저기 있는 단미호는 너무 이쁘다. 아니 어쨌든 가족 사진 이렇게 오랜만에 바꾸니까 기분 좋은데.